안녕하세요. 한글 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받침이 없는 단어로 이루어진 간단한 문장 읽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는 모음으로만 이루어진 단어, 그 다음에 이응, 기역, 니은 이 세 가지 자음에 대해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음으로만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1번 아이야 우유, 아이야 우유. 2번 아이야 요요, 아이야 요요. 3번 아우야 오이, 아우야 오이. 4번 여우야 요요, 여우야 요요. 5번 아야야 아야야, 아야야 아야야. 이번에는 이응과 기역으로만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1번 고기야 고기, 고기야 고기. 2번 가구야 가구, 가구야 가구. 3번 이게 가구야, 이게 가구야. 4번 여기가 거기야, 여기가 거기야. 5번 여우야, 이게 가구야, 여우야, 이게 가구야. 6번 아이가 가요, 아이가 가요. 이번에는 이응, 기역, 니은으로만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1번 너 누구니, 너 누구니. 2번 나 여우야, 나 여우야. 3번 누나, 내가 아우야, 누나, 내가 아우야. 4번 너구나 너, 너구나 너. 5번 내 나이, 내 나이, 내 나이, 내 나이. 6번 아기가 누나에게 기어가네, 아기가 누나에게 기어가네. 자, 이렇게 해서 이응, 기역, 니은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을 읽어보았습니다. 문장의 뜻이 궁금하시면 밑에 영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 발음 연습과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한글 연습에 도움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